진에어 그린닉스의 3라운드 플레이오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KT 롤스터가 2대0으로 진에어 그린닉스에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2승 모두 주성욱 선수가 챙겼습니다. 이병렬이 준비는 잘했어요. 근데 상대가 평소 자신이 연습해오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꿀광을 두 개 가져가게 되면 토스는 되게 조급해지잖아요. 그렇죠. 경기를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저글링과 바퀴를 쥐어 짜냈던 건데 오히려 주성욱이 안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병렬이 꼬여버린 거예요. 자, 과연 이 주성욱 선수의 상승세를 꺾기 위해 진에어 그린닉스에 어떤 선수가 출전할 것인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그 2라운드 때의 분위기가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한 팀에서 막 3킬 나오고 그 다음에 또 3킬 나오고 3킬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거든요. 주성욱 선수의 멀티킬이 계속 분위기가 쭉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에어는 반드시 막아야 되겠습니다. 야, 조성주가 나왔습니다. 네, 반드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조성주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와, 이거 프로토스가 일단 배드윙이 되면 한번 나올 수도 있었는데 조성주를 대장카드로 쓰는 게 아니라 주성욱의 상승세 기세를 막기 위해 조성주를 그냥 바로 기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성욱 선수는 주성욱 선수와 인간 상성이란 게 조금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성주 선수는 이제 KT 롤스터를 상대로 승자 연전에서 기본 3킬입니다. 기본 3킬. 네. 네, 2014년 최종 포시에서도 그랬었고요. 지난 라운드에서도 한번 그랬었기 때문에 주성욱은 진짜 조성주만은 막아야 됩니다. 조성주는 올킬까지 가능성이 있는 선수란 말이죠. 자, 네. 주성욱 대 조성주의 승자 마치 문자 투표도 지금부터 진행이 됩니다. 샵 5855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과연 조성주가 주성욱의 상승세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주성욱 현재 2킬 중입니다. KT는 지금 2대0으로 앞서는 정말 좋은 스코어지만 이 경기 정말 중요하다고 거의 이제 승부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성주는 그동안 KT에게 어마어마한 이런 승수와 그리고 승률 이런 것들을 보장하던 그런 선수였거든요. 진짜 조성주까지 딱 잡게 되면 거의 다 갔다라고 볼 정도로 KT는 승리를 아마 확신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막판 대장이 조성주에게는 KT에게는 조성주가 막판 대장일 수가 있는데 그 막판 대장이 나왔기 때문에 주성 선수의 지금 머릿속에 딱 조성주 딱 한 명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성욱 선수 올 시즌 베테랑전에서 아쉬운 모습을 몇 차례 보여줬지만 여기서 조성주 잡아내면 그 의견들 다 불식시켜버리는 겁니다. 네. 진짜 다 줘도 조성주만 이기면 평가가 바뀌는 게 또 지금 평가이기 때문에 네. 주성욱 선수는 오늘 단 한 경기로 모든 의견들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서 유대현의 서리언이 언급해 주셨다시피 여기서 조성주가 무너지면 진에어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조성주는 KT의 강력함을 항상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조성주를 잃게 되면 정말 KT는 바로 올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분명히 주성욱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주성욱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더 많은 멀티킬을 하게 되냐면 주성욱의 주가는 예전에 정말 우승했을 때 그때의 주가로 거의 회복을 할 수도 있는 네, 그런 경기를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성욱의 승부욕이라면 2승 정도 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전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조성주를 잡고 트리플킬 이상을 준비하고 있을 주성욱일 텐데 상대가 정말 강합니다. 전장은 데드윙이 되겠고 프로토스 테란 워낙 많은 경기 나왔던 네. 이 대동이란 전장입니다. 본인은 아마 이기면 올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성욱 선수. 그렇군요. 네, 하지만 조성주가 나왔기 때문에 진에어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도 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2대0이지만 경기는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기서 반격을 하게 된다면 진에어도 분위기 가져갈 수 있고 KT 롤스터는 여기서 승리하면 완벽하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진에어 그린닉스고 KT 롤스터는 종지부를 찍기 위한 팔을 능선을 넘어서야 합니다. 세 번째 경기 대동이에서 주성욱 대 조성주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7시에 KT 롤스터에 약간은 헤맸었던 네. 프로토스 주성욱 선수입니다. 탐사정이 조금 뒤쪽으로 네. 돌아갔어요. 뒤쪽으로 그러니까 잘못 찍었네요. 네. 네. 그리고 11시에 진에어 그린닉스의 마루 조성주 선수입니다. 주성욱이 평소에 안 하던 실수를 할 만하죠. 현재 조성주전 6연패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두 번의 승리가 있었어요. 오늘 주성욱 선수는 정말 2승을 이미 했기 때문에 마음은 더 가벼워야 되는데 상대가 조성주다 보니까 반드시 또 이기고 너무 이기고 싶으니까 그렇죠. 예, 살짝 초반에 실수가 나오는 주성욱 선수였고요. 승자 맞히기 69대 31입니다.
주성 선수 하던 대로 뭔가 단단하게 하면서도 승리를 했었고 네. 처음에 전략을 걸어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어제 분명히 진혜영이 이겼지만 아쉬웠었다라고 얘기했던 아까 그 선수가 바로 조성주거든요. 본인은 못 나와서요. 네, 본인이 나가서 올킬을 하고 싶었다. 오, 네.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경기에 대한 갈증이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그걸 다 풀 것 같고요. 4인용 전장 대등에서 일단은 경영부터 가져갑니다. 네. 제가 레더 그러니까 배틀넷 시스템의 그 전부 다 바코드잖아요, 선수들은. 네. 어찌저찌 조성주 선수랑 주성욱 선수의 아이들 정말 친출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둘이 막 붙고 막 그래요. 그냥 레더 있으니까. 돌리다가. 네. 네. 근데 주성욱 선수가 은근 많이 이깁니다, 조성주를. 네. 그래서 이게 방송 때만 약간 그 조성주에게 위축된 그런 것들도 좀 있는데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주성욱 선수의 대테란전 실력은 네, 아마 조성주도 알고 있을 거예요. 되게 잘하는 선수라는 것을. 네. 조성주 선수도 레드에서 주성욱 선수 만나면 안다고 하네요. 네. 아무리 바코드여도 보면 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일단 아주 좋습니다. 대가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한 그 공격성을 또 볼 수 있는 뭐 조성주의 상태가 아닌가 싶고요. 주성욱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병영 완성됐습니다. 해병부터 찍네요. 네. 아, 해병 찍었다가 다시 사신을 찍었습니다. 12-12여서. 네.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정찰을 하고 있는 조성주. 앞마당에 인공제어서 표시를 네, 했습니다. 상대를 대각 정찰은 거의 아닐 테니까 네. 본진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바로 포항 요소 없이 들어가게 되면은 와 이거 주성욱 입장에서 엄청 말립니다. 그렇죠. 네. 그 올라오는 타이밍에 딱 내려가서 지금 안마당 건설하려고 네. 하고 있는데 아, 예. 오르니까 지금 네. 이쪽에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와 감이 역시 좋습니다. 네, 거의 다 건설이 됐습니다. 결국 네. 광전사를 뽑게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사신이 오잖아요. 거의 99.5% 완성했습니다. 오, 네. 이 컨트롤은 좋습니다. 죽어도 이제 그 다음에 사신이 정찰을 할 테고 조성주 입장에서 지금 불안한 건 본진 투가스인지 원가스인지를 못 봤으니까 사신이 바로 못 달리는 겁니다. 네. 건설 로봇이 들어가서 만약에 원가스인 걸 봤다면 사신이 정찰을 안 하겠죠. 네. 공항연구소 네. 배제하지 않고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 조성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반응로 이후에 분수공장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알뜰살뜰하게 건설을 해놨어요. 네. 저런 거 되게 아슬아슬하게 취소하려다가 취소 못 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100 정도 남아있고요. 네. 와. 에너지 40 정도를 남기고 취소를 시켰습니다. 네. 아, 몸으로 블러킹을 잘 했죠? 저! 오! 한 대! 아, 에너지 12 남았습니다. 네. 1초만 조성주가 망설였으면 잡혔습니다. 그렇죠. 네. 주성 선수의 오늘 몸 상태가 되게 가벼워 보입니다. 네. 네, 컨트롤 초반에 건설러버 잡는 강전사의 컨트롤도 그렇고요. 지금도 추적자의 컨트롤 역시나 대단했습니다. 추적자 2기까지 생산. 올라올 수 있는 위치에. 반제탑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멀티는 어쩔 수 없이 늦춰졌고 늦어지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자신의 빌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성 선수. 지금 아, 그렇죠. 네. 앞마당이 완성됐습니다. 네. 막혀있던 보급권은 뚫렸고요. 전멸 가다가 로봇공항 시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수비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지뢰가 아니라 이제 화염차. 네. 화염차가 정말 재미를 톡톡히 봤습니다. 그렇죠. 특히 주성 선수한테도 옛날에 세종과학기지에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고요. 네. 역시나 수비형 점추 쪽으로 주성욱이 가는데 사실은 본진으로 난입하고 화염차가 앞마당으로 난입했을 때 얼마만큼 침착하게 대처를 하느냐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아직은 CMCT를 할 만한 여유가 주성욱에게는 없었습니다. 네. 그거 못 막으면 지뢰한테 연타 맞고 진짜 경기가 시작부터 끝나요. 주성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움직임은 좋습니다. 추적자 2기와 광전 하나가 나왔다가 다시 되돌아갑니다. 나가서 맞이해 주면서 때리면서 시작을 해야 피해를 안 받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자, 사신은 본진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화염차 컨트롤 해주고 있습니다. 반응 좋은데요, 주성우? 네. 네. 사각지대에서 정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 사신 정찰 네. 기가 막히게 들어가네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면을 막기 위해서라면. 네. 대신 과충전은 아꼈잖아요. 네. 지뢰 2기가 의료선에 탑승합니다. 네. 왠지 오늘만큼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주성우 선수예요. 지금까지의 네. 모습은요. 네. 보성주에게 지면 이게 몇 킬이 될지 몰라요. 네. 네. 화염차 2기 의료선 곁으로 갑니다. 자, 추적자 4개가 있습니다. 네. 간측선도 대기를 하고 있고요. 엄청 깔끔합니다, 주성우. 네. 환자가 충전도 쓸 수 있습니다. 네.
추적자 본진의 다섯 개입니다. 관측선이 또 미리 볼 수 있고요. 확인했죠? 주성욱의 반응 의료선을 봤습니다. 4추적자도 아니고 5추적자입니다. 네. 자, 점사 중요해요. 네. 지금 자, 지뢰 탔거든요. 지뢰 네. 지뢰, 지뢰 두 개, 화염차까지. 오, 그래도 지뢰 처음이에요. 화염차. 좋아. 11킬. 아니 이게 5추적자인데 이것도 반응도 안 했었거든. 아, 반응됐군요. 네. 경기를요.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든. 그러니까 뭐 어거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조성자 컨트롤 잘한 거지만 아니 경기를 만들어내요. 이건 와. 원래 그냥 막혀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주성욱은 더 완벽하게 막으려고 바로 안 때렸어요. 뒤로 한번 뺀 다음에 상대방이 당황할 때 의료선을 아예 터쳐버릴 생각이었는데 조성주의 의료선 경로가 주성욱의 예상 밖이었습니다. 네. 탐사정이 한쪽으로 축 빠졌는데 네. 지뢰 네. 매설하는 동시에 화염차 두 기가 도망가는 탐사정을 계속 긁어 줬습니다. 몸 상태가 절대 나쁜 주성우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지금 진짜 조성주 선수가 컨트롤 잘한 거예요. 그렇죠. 뽑아놓은 병력을 상당히 알뜰하게 썼죠. 원래 다른 세란이었으면요. 처음에 사신 찌르고 화염차도 같이 찌르다가 화염차가 터졌을 겁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인 지뢰 드랍이 왔을 때 지뢰만 왔겠죠. 네, 그럼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건데 네. 조성주의 판단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보고 관측선이 아니깐 이미 5병형 이런 상황이 된다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탐사정 11기를 손해본 와. 그 피해를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지 네. 주성우 이제 관측선이 왔는데 이미 병영 5기에 모든 뭐 반응로 기술시 다 달렸습니다. 자극제 완료. 네, 굉장히 포스 입장에선 현재까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네. 열광선 사거리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멀티를 거의 동시에 가져가고 있는 주성욱과 조성주입니다. 네, 저거는 이제 올려놓고 나가면서 계속 전투를 하면서 결국 활성화되고 막 이런 식의 조성주의 경기 운영을 많이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네. 주성 선수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비만 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의료선 두기 분량이 또 전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은 수비입니다. 한파 수기를 뽑아서 역작은 잘 치겠지만 와, 그 와중에 또 아케이드하는 거 보세요. 네. 네. 지뢰 하나 더 깨알같이 있어요. 아, 거진하다 네. 조심해야죠. 열광선 안 됐습니다. 네. 공유럽이 끝납니다. 순간적으로 달려들 수 있는 조성주의 지상 병력대. 네. 네, 병력 쫙 펼쳐놨습니다. 네. 시간내고 일단 급하니까요. 역장 세 방 있습니다. 와 이거 사거리 싸움 하고 있는 거 보세요. 트리플 1점 세 해주면서 네. 자, 또 달려들죠. 와. 야. 아니 저희 불곰인가요? 공성전차인가요? 아니 몇 역장 사용. 아니 몇 명에서 컨트롤하는 거죠? 자, 이거 파스기 하나 끊고요. 네.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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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파스기 셋. 자, 지뢰 모두 끊어줬고 어쩌면 지뢰! 자, 추적자 손실도 좀 있었지만 트리플을 결국엔 지켜냈는데 또 옵니다! 테란이 엄청 이득 본 교전이었습니다. 네. 네. 아직 끝난 것도 아니에요, 이게. 3파수기 잡았고요, 추적자 2기 잡았고요, 연결체를 언제든지 깨질 수 있을 만큼 많이 때려놨어요. 거신도 언제든지 잡힐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놨어요. 네. 아... 열광선 사거리 업그레이드 끝났습니다. 자, 이쪽은 또 수비가 어떻게 될런지. 네. 아, 일단 한 번만 잘 막으면 주성욱에게 기회는 찾아오는 법이거든요. 네. 네, 거신을 살리면서 막아야 됩니다. 지금 테란이 멀티를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삼불곰이 일단 안 맞아. 그러면서 시선 가충전 빼고요. 뭐 스위치 같습니다, 가충전이. 네. 자, 이게 오불곰이라서 거신 조심해야 돼요. 시선. 자, 팔불곰! 팔불곰! 아, 연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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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전벼! 연결체! 깨졌습니다! 와... 이... 전술이... 예술입니다. 전술이 예술. 네, 네. 그냥 넉넉히 보게 만듭니다. 보통 이제 흐물거리는 아... 관측선의 위치를 이제 아무것도 안 할 땐 잘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본다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마치 관측선의 위치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상대방이 안 보이는 지점으로만 파고들었어요. 아, 그런 컨트롤하면서 본진의 병력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집정관 모드인가요? 나온 지금 여기 나간 병력보다 본진에 있는 병력이 더 많아요. 의류선이 부족해서 다 못탔을 뿐입니다. 네. 자, 주성욱 선수가 3파수기 잡히고 다시 한 번 더 파수기 3개를 찍었다는 것은 추가적인 데미지를 받지 않겠다라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업그레이드가 너무 늦습니다, 주성욱 선수. 네. 조성주는 지금 이미 연결체를 한번 파괴했기 때문에 지금 조성주 머릿속에는 거신만 대충 몇 개 줄여주자. 이러면 후반 싸움에서 내가 질 수가 없어 아마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네. 완벽하게 막아야 합니다. 네. 주성욱은. 주성욱이 살려면 거신 다 살려야 됩니다. 자, 의료선에서 의료선 공중 커트가 돼야 되는데요. 아, 이 양방에서 머리 위에 옷? 더... 옷? 어떻게 이렇게 되죠? 네. 앞마당에 광자가 충전. 아, 자, 임박했습니다. 네.
내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자, 머리 위로 떨어질 수 있어요. 머리 위로 떨어져! 전멸 좋아요, 전멸 좋아요, 전멸 좋아요! 자, 추적자로 일단 수비 잘해줬습니다. 자, 그래도 앞전멸. 사거신, 사거신! 자, 거신 구하는 자리 아니에요, 거신! 자, 치기 터졌고요. 아, 근데 그 와중에 일꾼을 또 잡네요. 6회! 앞전멸로! 아, 근데 이걸, 아우, 살려보내네요. 네. 살려보내네요. 지뢰 다 잘라야 됩니다. 이거 업그레이드가 테란이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주성욱이 잘 막았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추적자의 위치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병력을 더 살려 나가게 그냥 내비뒀단 말이에요. 예, 막는 과정을 통해서 테란의 병력을 줄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파수기가 없어서 역장도 없고 소방패도 없습니다. 네. 네. 더 깊숙이 찌르죠. 자, 이쪽에 확인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양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긴 낚시고 본진 쪽 가요. 본진 쪽. 네. 본진 쪽도 의뢰서 두기 불량. 본진 쪽 거의 지뢰하고 불급 위주입니다. 전멸 이미 사용했고요. 병력들 추가 소환. 지뢰 매설, 지뢰! 지뢰 매설 됐고 광전사 위자 병력인데요! 3, 4중 6회! 6회! 그리고 재련소 파괴! 네, 재련소도 파괴! 아, 계속 와요. 네. 네. 와, 진짜 미치겠는데요? 아, 방향이에요. 네. 거의 뭐 고속터미널 수준입니다. 아. 계속해서 의료선으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지뢰! 또 들어가죠, 앞마당! 본진! 본진. 그리고 앞마당! 3방향 견제병! 잘 막았어요! 자, 이건 좋아요. 잘 막았어요. 잘 막았습니다. 네. 차라리 역공을 가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 그냥 막나요, 추성우? 자, 이쪽에 지뢰 매설. 아, 탐사정 18개 잡혔습니다. 네. 아,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탐사정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시간을 더 많이 주면 안 될 것 같거든. 테란 네. 멀티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어차피 테란의 공방위협 끝나면요. 네. 바이킹 없어도 조성주의 컨이라면 거신 제거가 가능해요. 자, 6거신 됐을 때 뭔가 타이밍 잡지 못하면 후반 갔을 때 업그레이드 네, 그리고 가야 돼요. 네, 멀티 싸움 다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성욱이 공격을 선택했습니다. 거신! 거신 한 개 본진에 남아있었는데 거신 아유. 3거신이에요, 이제 주성욱! 6거신이 됐을 때 네. 그때 모르겠는데 지금 3거신 탈파하면 아. 네. 되기 전에 승부를 봐야 됩니다. 네, 네, 본진 아직 정리 안 됐습니다. 자, 이쪽 뒤쪽 경력은 추적자들만 수비를 해주고 있고 트리플 지역의 병력들이 또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 경기를 거의 끝내는 상태까지 가야 되는데요. 네. 추적자 많아요. 네. 합류해야 됩니다. 너무 떨어져 있으면 밖에 회당할 수 있어요. 공방 2업 종료. 자, 이거 연계체 깨졌기 때문에 거의 D가 없습니다. 본진도 깨지고요. D가 없어요. 이제 곧 하나만 남습니다. 자, 이걸로 끝점 봐야 됩니다, 주성호. 네, 거신이 똘똘 뭉쳐만 있으면 거신! 자, 뒤쪽에 자, 시간 왜곡 들어왔고 뒤쪽에 추적자들 많습니다. 자, 역장 시간도 잘 들어왔거든요. 거신만 줄이면 돼요. 거신만, 거신, 거신! 거신만! 막혔습니다, 막혔습니다. 그 들어가는 이 타이밍에 또 2업이 완성이 됐어요. 거신 아직 하나 살아남았지만 이쪽에 불검들이 많습니다. 불검들. 네. 조성주 상대 연결체 이제 두 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거신. 터집니다. 아, 본진 정리 안 됐고요. 병력 전진하고 있죠? 네, 업 차이도 많이 납니다. 아, 테라는 지게 로봇만 떨어지면 불검 찍힙니다. 그래도 조성주 발물이 잘 해야겠죠. 근데 업그레이드 때문에 네, 거신만 잡히면 안 돼요. 네, 네, 감이 안 나옵니다. 추적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불곰만 있어요. 최재! 조성주가 한 게임을 가져가면서 게임 스코 2-1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성주의 게임입니다. 조성주가 정말 잘하는 컨트롤러, 정말 끝을 보아주는 무한의 컨트롤 보여주는 조성주의 테란과 프로토션의 조성주의 어마어마함입니다. 야, 처음 탐사정 11기를 잡은 것부터 시작된 조성주의 플레이였는데 정말 눈이 즐거워지는 그런 견제였습니다. 네, 진짜 애초에 주성욱은 맞겠다라는 생각하에 파수기 찍지 않고 추적자만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11킬 했으면 거기서부터 게임은 거의 기운 거죠. 야, 조성주스럽게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를 잘하면 하나가 부족해야 되는데 견제를 하면서 체제 전환이 다 완성이 되고 체제가 완성이 되고 멀티가 이어지고 공격을 또 계속 나가면서 병력은 또 그 나간 병력보다 더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 컨트롤 물량 뭐, 아니 어떡하죠 이 선수 진짜? 아,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성주다운 경기력이 나왔어요. 네. 한 진짜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피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동등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조성주의 완벽한 컨트롤과 운영이었습니다. 주성욱은 김유진, 이병렬을 잡고 2승을 기록했지만 조성주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이제 게임 스코어 2-1이 됐고 조성주가 이제 KT의 두 번째 카드를 불러냈습니다. KT 롤스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조성주를 일찌감치 어쨌든 불러들이기에 성공했고 김유진과 이병렬을 격파시켰잖아요. 네. 지레어 그린스에 남아있는 카드가 두 장이고 조성주가 미리 나와있기 때문에 진짜 조성주만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캑터스 밸리에서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는데 조성주를 태태전으로 맞이할 것인지 캐터스밸리에서 저그가 나올 것인지 참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뭐 김대엽 선수가 캐터스밸리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왠지 앞선 경기를 보게 되면 네. 나올 생각이 이게 싹 사라지게 될 것 같거든요. 이승현이 나올지 아니면 이용호나 뭐 전태양 이런 카드가 나와서 한번 맞불을 놓을지 또한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캐터스밸리에서 테란들이 저그 상대로 조금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승현 카드를 내는 게 어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게임 스코어 2-1이 됐고 분위기가 이제 진에어 쪽으로 한 발자국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네, 한 번 더 이기게 되면 분위기가 거의 이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성주를 빨리 최대한 막아야 KT는 오늘 경기를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대현 선수를 약간 대작으로 활용한다고 봤을 때는 네, 테란이나 이승현 선수 카드가 훨씬 더 좋은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임 스코어 2-1에서 과연 KT 롤스에 어떤 선수가 출전할 것인지. 아, 뭐 경기가 혀를 내두를 정도에 뭐 항상 보고 느끼지만 네. 네, 오늘 역시나 그랬습니다. 지난 경기들이 아예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아 정말 베스트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